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슈다. 개인 SNS가 발달하면서 나도 모르게 찍히는 사진 많지 않습니까? 혹은 의도치 않게 남의 셀카에 엑스트라로 등장했던 경험 아마 뭐 덜어든 있으실 겁니다. 그 때문인지 요즘엔 이른바 길거리 초상권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길거리 초상권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뭐 네. 사실 요즘에 도를 지나친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더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헌팅 방송이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예. 헌팅 방송은 주로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 SNS 방송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요. 예. 뭐 무작위적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뭐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얼굴이나 뭐 이런 특정 신체 부위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이 초상권의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SNS가 발달되고 또 각자 다 이렇게 카메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가지고 그렇죠.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뭐 일부가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인 미디어의 그 길거리 헌팅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노출해 달리 말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 노출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 그러는데 반드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원치 네. 않는다고 다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길거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방에서 어디서 뭐 날 찍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여행지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행지 같은 경우는 사람 없는 데서 찍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데 네. 주로 이제 이런 이제 뭐 대형 음식점, 맛집 네. 그리고 뭐 홍대나 강남과 같이 좀 번화가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야구장이나 공연장. 이런 데서 사진 한 장 이제 인증샷 같은 거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예. 그 인증샷에 이제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제 찍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장에서 가수로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관객이 찍힌다든지 그렇죠. 셀카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있다든지 맞아요. 또 심지어는 또 이 공연 같은 경우도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매니저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이런 점들은 모두 다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초상권에 이제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일부러 뭐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장소가 특정하게 좀 민감한 장소일 경우 예를 들어 탈의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탈의실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너무 깨끗해 여기 너무 좋아. 그리고 셀카를 딱 찍었는데 뒤에서 이제 옷을 막 벗고 있던 사람이 찍혔다. 이렇게 되면 좀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좀 좀 세분화돼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의도가 없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탓이 들어가서 혼자 셀카를 찍었는데 뒤에 사람이 들어간 줄 몰랐다. 예. 이렇게 해도 이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폭력 특별법에 관련돼 저촉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아하. 초상권을 일단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만약에 뭐 사진 찍히신 분한테 알려지게 되면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민감한 장소가 아닌 그냥 길거리, 그냥 네. 식당 이런 데라면 또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셀카 찍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그것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사진을 찍으실 때는 뒤에 사람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아까 지적을 하신 것이 헌팅 방송인데요. 예. 헌팅 방송은 100% 다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뭐 5년 이하의 그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예.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방송이 나간 내용을 보고 만약에 신체 부위 아니면 불쾌감을 주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예. 문제는 이런 개인 방송들 같은 경우 일일이 뭐 이제 피해자가 영상을 저장을 한다거나 모토카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이 피해자에게만 모두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측면들이 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몰카나 이런 거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네. 뭐 야구장에 갔을 때 그냥 카메라들이 막 훑잖아요. 네. 뭐 얼굴들 다 노출되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야구장에서 그런 분들이 찍혀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아름답고 뭐 이런 분들만 네. 골라서 막 찍는 네. 분들이 계세요. 이게 카메라 감독들 중에서.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거 내가 의도로 네. 뭐 유출하려고 하거나 유통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네. 그것 자체도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SNS에 누구다 다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처음에는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유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대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SNS나 이제 스마트 모바일 환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이제 생각해야 될 화두로 되고 있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뉴스나 방송, 지상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상파에서 맞습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가는 분들을 그냥 찍고 뉴스의 배경으로 네. 막 쓰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경기하는데 막 관람객들을 갖다 찍고 그리고 또 뭐 그거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뭐 무슨 샷이에요? 뭐 그 중간에 싱크를 갖다 주면서 네. 이렇게 샷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샷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좋아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막 가리거든요. 얼굴을.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주로 일반 시민들에 관련된 초상권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이제 방송사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초상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촬영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간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나거나 예.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은 형태로 나갔을 경우에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바로잡을 것이 없어요.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방송에 예.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들조차도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다른 설정, 뭐 예를 들면 시위 어머니와 관계가 그렇지 않은데 잘못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방송 매체에서도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할 때는 정말 동의를 받고 예. 또 뭐 어떤 인격의 침해가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바람직하게 연출하는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바람직하게 잘 바로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보세요. 그 야구 경기 같은 데서 딱 찍히는 것들은 동의를 받았을 리가 없지 않아요? 사전에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근데 생중계로 나가잖아요. 네, 생중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방송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무감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떤 그 매체가 더욱더 이제 그 어떤 대상인가 일종의 어떤 초상권에 관련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자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반 시민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예. 어떤 지금 현재의 길거리 초상권 문제도 좀 포커싱을 바꿀 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찍히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뭐 예전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리포팅을 막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사람 그 기자 뒤에 가가지고 막 찍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카메라가 올 때 그걸 막 거부하고 뭐 숨고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각각인 이런 반응들이 있고 또 대응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라는 건 언론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 그럴 경우하고 일반 초선권하고 충돌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시위 현장에서 예. 이렇게 시위를 할 경우에 아, 맞아요. 이제 언론 매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시위를 하는 것 목적 자체가 남한테 알리는 건데 예. 그 언론의 자유 관점에서 이 뭐 얼굴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 예전에는 요즘은 네. 아니지만 예전에는 저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체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경찰이 썼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거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진을 찍느냐가 중요하고 경찰은 그건 이제 불법적인 체증이었고요. 예, 예. 언론 보도를 하더라도 시위 현장에서 예. 난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해화역 시위에서도 분명히 사진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촬영해서 보도를 한다는 것은 그 집회 참여자들의 의도를 반하기 때문에 그건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라는 건 결국 얼굴만 뭐 이렇게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고 뭐 메시지라든지 예. 뭐 구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진의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상이라고 하는 얼굴을 반드시 드러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 또 시위 현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시위 그러니까 그 노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고요. 다만 뭐 범법을 했다든지 예. 뭐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되겠죠. 이거 네. 하나만 더 확실하게 하자고요. 실제로 사례 중에 그런 사례들을 갖다 들었는데 시위 현장에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얼굴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업무상의 불이익
예를 들어 뭐 해고라든가 감봉이라든가 너 분명히 예, 뭐 반차 내고 나갔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시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손해배상이 이제 가능하죠. 예. 그리고 뭐 그 의도가 이제 불순할 경우에는 뭐 형사소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초상권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전에 예. 이제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냥 그것들을 뭐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사진 촬영 것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다 관련법들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할 때 특히 뭐 셀카를 찍거나 어떤 야외 공간에 갔을 때는 다른 제3자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그럴 대상이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뭐 남 탓, 내 탓이 아니고 서로 이제 매너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뭐 초상권도 지키고 또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권리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화가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시위를 하는 문화,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네. 아시아나항공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사진 찍어놓은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네. 걸로 가려주는 문화, 이런 문화들, 일종의 배려 문화에서 나온 네.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네. 자신을 이제 감추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 시위라는 것이 반드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아, 걸 거꾸로 보여줬고요. 네. 또 매너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SNS 올리실 때 친구만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려주는 매너를 이제는 다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시민의 매너로 SNS 초상권 매너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시 직원분들의 초상권을 위해서 배려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핸드폰 중에는 또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기능까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점차 이제 변화해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관계 없는 분들의 초상권은 뭐 저와 남을 위해서 또 함께 지켜주는 그런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법으로 뭐 일일이 따지고 이거 뭐 배상 가능하냐 마느냐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깨끗하게 내가 먼저 매너를 지키는 거. 네. 그리고 또 방송국이나 기타 어떤 공적인 어떤 의도가 있더라도 깨끗하게 매너를 지켜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앞서 이제 강조하셨듯이 방송국에서 처음에 이렇게 초상권에 상관없이 시민들을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방송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 먼저 모범적인 차원에서 좀 바로 잡히는 계기가 좀 필요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헌팅 방송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특정 목적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뭐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상으로 좀 처벌을 하는 것이 강력하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로 잡는 혹은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일베 등등에서 이 여성들의 시위 찍어가지고 야 뭐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처벌 거죠?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처벌이 됐는지가 좀 그러니까요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처벌이 돼서 많이 이제 알려져야 되고 공유돼야만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